안녕하십니까. 망순이 되세요. 구독 신청가. 예. 아프리카인 10시에서 12시 사이 거의 라이브로 시작하는데 거의 뭐 10시쯤에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디스라고 검색하시면 방송 이디스 나오니까. 예.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디스 알려줘야 된다. 아이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그 AOA라네. 에이핑크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에이핑크 편뭐 하나 만들어 드릴 거 없을까 하다가 이번에 만들게 된게 바로 그 극한 사랑 편이란 말이야. 어? 극한 사랑 편이요. 극한 사랑 AOA라고 할 뻔했네. 에이핑크 편이요. 뭐냐면 이 이디스가 이 에이핑크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런 에피소드에 뭐 그런 얘기지. 굉장히 좋은 거예요. 뭐냐면 자꾸 에이핑크를 해야 되는데 AOA가 나오려고 하는. 아무튼 간에 에이핑크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사람 누구야? 가장 비주얼 끝내주는 사람 누구야? 손나은이란 말이야. 손나은 씨. 손나은 씨 너무 예쁘잖아. 내가 좋아한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해. 근데 그 손나은 씨만 좋아하면은 우리 보미는 누가 좋아해? 그안 되잖아. 그래서 내가 보미까지 좋아한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,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. 보미 좋아하고 손나은 씨 좋아하면은, 아니 그렇다면 정은지는 또 누가 좋아하냔 말이야. 그러니까 정은지까지 세 명을 탑3로다가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내가 세 명을 다 좋아해 준단 말이야. 여기서 또 문제가 뭐야? 세명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좋아해야 되냐?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. 개인적으로 손나은 씨를 가장 좋아해야 되지만, 이 보미양과 은지양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. 그래서 나는 이세명 중에 굳이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할까, 이 많은 생각을 하다가 딱한 명이 떠올랐지.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보자고. 사랑하나요? 오케이, 어쩌고저쩌고, L O V E love, 오케이, 아우, 에이핑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이 방송 이리스도 잊으시면 안 되지.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. 광고하는 거면서 60초 후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잠시 후에 뵙겠다. 왜냐하면 정확하게 몇 초가 걸리는지 모르니까 아무튼간에 말입니다. 이 방송 이리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, 이제 뭐 PR할 거 어느 정도 했다고 보니까 다시 현장으로 돌아. 보고 왔습니다. 광고를 보고 오셨고. 예. 그렇다면 이 손나은 씨랑 김보미 맞나? 보미 양이랑 정은지 양, 이세명 중에 굳이 한 명을 좋아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? 그건 바로 오하영 양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세명 중에 한명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. 그렇기 때문에 막내인 오하영 양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 모두 다 오하영 양을 좋아하도록 한번 해봅시다. 손나은 씨, 보미 양, 그리고 정은지 양도 있지만 이세 명을 다 치우고 일단 오하영 양에게 한번 빠져보도록 합시다. 그런 식으로 가면 그게 정답이지. 하영이가 막내잖아. 하영 양을 좋아하시면 된다는 거. 뭐 그런 얘기예요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구독 신청 잊지 마시고요.